어제 뭐 먹었어요 밤에? 진짜 안 먹었어? 뭐야 얼굴 왜 이렇게 작았어? 와! 어 뭐야? 상담을 다 받았구나. 아, 그러니까 어제 받았고 이 친구는 그 여자 선생님 배정해달라고 해가지고 여자 트레이너 선생님으로 배정 받았습니다. 재현님은 그래도 남자니까. 보일까? 배가 넓어. 어 근데 배가 좀 들어갔는데? 들어갔지. 여기는 아 여기 아 여기 여기는 아직. 작아. 어, 선생님 어디 갔지? 어, 여기 같이 가도 되죠? 선생님, 아, 여기 계신가?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인바디 있는데요. 인바디 어플은 있으냐? 이야 이게 마법 같네. 내가 사실 어제 밤에 야식 먹었거든. 너무 먹었어요. 귀신 짓고 하세요. 속도 있다니. 기생 채연님 100kg예요. 어제 밤에 야식을 곱돌이탕 먹었대요. 저희가 지금 일주일 동안 1kg씩 뺀 상태예요. 클렌징 주스. 디톡스. 많이 드시나요? 네. 다른 건 안 드시나요? 그러면은 완전 지혜로님부터 이제 운동권이랑 간단하게 좀 체크하고 나 시작을 한번 볼래요? 아 일단 그 다이어트가 1번 목적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제 형님이 같은 몸을 될 수는 없겠지만 네. 아니 충분히 가능하시죠 이제. 네, 따라가고 싶다 어. 이런 마음이 있고요. 몸이 아픈 데는 네. 제 오른쪽 무릎이 막 하중이 이렇게 과하게 보면은 아파요. 살이 찌고 나서. 오른쪽 무릎이시고 오른쪽 무릎이 둘 다 오른쪽. 네. 형님 쪽 운동 목적 어떻게 되세요? 저 다이어트요. 지금 다이어트. 근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체중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데 두 분들 다 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근육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 필수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진행해줘야지 말씀하시는 좋은 몸의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목표가 두 달 동안 한 10kg씩 빼야 돼요. 10kg? 네. 혹시 좀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여신적. 아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일단 이해했고 일단 가볼게요. 운동하러. 여신적. 써 있어요 거의. 부모님이 한다. 네. 자 지금 걸을 때 보시면은 네. 잠깐 이러고 걸어요.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골반 열려서 괜찮은데 무릎을 걸어서 아 네. 살짝
아니 아무것도 맞아 그렇게 그렇게 돼요. 돼요? 아니 아니야 이게 자연스러울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 부끄럽다고요? 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닌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 목적은 있어요. 10kg 빼야 되잖아. 이 양보고 해야죠, 그죠? 그리고 하루는 24시간이 넘니 24시간 중에 딸랑진 나랑 수업 50분 하고 있는데 이 양보고 있어요. 대박이죠, 하루에 한 번씩 해도 24시간 빼는 시간이지? 두세 번 한다 쳐도 72시간 중에 한 시간이 아니고 정식 기록이 30분인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마인드셋이 중요하다고. 다시 천천히 하나, 엔 다음 안 둘 안 닦고 에 나 5kg 이거. 아 가벼운 게 없어요. 자 밀어. 해야 돼. 해야 돼. 이게 돼야 돼요. 가자. 자, 가자 가자. 아 고개 빼면 안 돼. 쭉. 자 세 개만 더. 밀어야 돼요. 아, 오케이. 내일 나와야 돼요. 어 저는 최소 5일은 해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평일에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했으니까 주말에 먹을 자격이라는 게 있는 거지. 평일에 먹고 싶으면 다 먹는데 주말에 먹으면 사람이 안 돼. 결정 살아가요. 자 가보실게요. 잡고. 벌써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인바디상에도 보면은 20kg 빼라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복부 지방률도 보면 굉장히 높은 거고 내장 지방률도 굉장히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무조건 낮춰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위해서는 일단 5일로 가시고 그리고 일단 운동 끝나면은 러닝머신 30분 탄다. 그리고 식단은 그러니까 이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여기서 한식 위주로 챙겨 먹는 거죠. 셋다 움직이고. 네. 제이님 요리 많이 하겠네. 소개하고 그다음에 저 끝났죠 이제. 네, 여기서 할게요. 못 하실 거예요. 자전거 좀 앉아 있다 갈게요. 앉아 있다. 올라오세요 빨리. 회원님은 걷는 거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30분만 딱 해요. 오늘 첫날이니까. 스피드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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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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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돼 클래 클래. 그럼 자 이렇게 타시면 됩니다. 30분 첫날이니까. 알겠습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내일 열어주세요. 네. 네. 저 혹시 속도를 낮춰갖고 한번 봐주시면 돼요. 김홍새끼 새끼 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왜요? 헬스? 운동? 다이어트? 그거 했는데 선생님이 나 앉아가지고 거의 치료를 해주더라고. 원래 치료. 아 얘는 가만히 보면 정신교육 반, 운동 반이야. 이동님 뭐 했어요? 나? 잔소리 70, 운동 30. 계속 뭐라 그래. 걷는 거 너무 많이 먹었다. 너무 고구가 나? 아니 아니. 너무. 선생님이 나 탄단제를 골고루 먹으래. 막 하나만 파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뭘 가져왔냐? 이게 김이현이 다이어트 한다고 그때 먹던 거 제가 옆에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한식품 시리얼이에요. 이현만 해준 거야. 분량 걱정가? 맛있지. 맛있어. 맞아 이거 진짜 맛있어. 근데 그럼 칼로리 높을 거 아니야? 아니야 다 300칼로리 대요. 아니야 반말이잖아. 다이어트 한번 좋은 게
이민이 줬어. 이렇게 동주. 왜 이렇게 못가? 아, 따다. 야, 근데 이거 존나 맛있다. 진짜 맛있긴 해. 아니 이거 근데 너무 높을 것 같아 칼로리가 맛있으면. 아니 근데 세 칼로리 얼마라고? 한 칼로리 이게 이거 진짜 김치 볶음면 대만인데 세 칼로리. 더 먹어야지. 아 이 이거 개추천. 이게 버터가 들어가 있어. 아 나 이거 이거 먹어야지. 340 칼로리면 남자랑 한 끼요. 옆에 먹으러 누워. 하루에 2,700. 샐러드가 그거 하나에 500 칼로리. 진짜? 그것도 맞은 거야? 이거 김치 볶음면 진짜 맛있어요. 이거 근데 진짜 맛있어. 숯불 불향 왜 이렇게 진해? 이동님 궁금하다 그러면. 우와 일반식인데? 그렇지. 맛있어. 근데 이거 먹어봐. 고기. 어머 이 고기 진짜 맛있어. 우와. 아 저 기동재현님 좀 먹게 해주세요. 이제 앞으로 이거 먹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거 고기에 불향 와 미쳤다. 우쭐하게서 넣을 수 있는 느낌이야. 식당 같아 식당. 우와!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우와! 맛있다! 우와 진짜 맛있다! 이거 젓갈래 도시락이야? 편의점 도시락이랑 퀄리티가 비교가 안 되는데? 사기다 사기! 진짜 맛있어! 안 쓰시겠지? 우와 땡! 뭐야? 맛있어? 코끼리 풀 먹는다! 아니 저기다가 갑자기 다이어트 하니까 코끼리가 됐어 우리가. 코끼리면 좋은 거 아니야? 코끼리가 왜 좋은 거예요? 아줌마보다 아직 씨발하나. 맛있는 거 왔어요. 맛있는 거. 아, 여섯 언니. 아 이게 낙지볶음밥. 아, 나는 여기는. 와 냄새 죽인다. 낙지볶음밥 밥이 맛있어요. 이거 맛있는 너무 맛있는데? 저도 이거 진짜 이게 먹어봤어요. 피부 차이. 어 샐러드만. 까봐. 이 계란 통통한 거 봐. 이동님. 맛있다. 나 자꾸 1픽 바뀌는 거 같아. 몰라 나 다 1픽이네. 아 근데 진짜 맛 거를 차선이 하나도 없어. 진짜 다 맛있어. 나 원래 마인드가 이거 먹을 바에 그냥 공짜 먹을 거면 제대로 먹자. 나 맨날 제대로 먹은 건데. 실수로. 근데 이거는 그냥 이게 제대로 먹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봤을 때. 그냥 맛있어. 우리가 평소에 한 5천 먹었을 거 아니야. 맞아. 평소에 5분의 1 먹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포만감이 꽤 있어요. 어쨌든 뭔가 식사 같잖아. 근데 맛있어서 나 한 4개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로 부족한데? 너무 맛있는데? 그게 좀 문제긴 하다. 그러니까. 이뻐진 유발이 이 약진 유발. 근데 너는 운동만 더 많이 하고 식단만 이거 먹어도 진짜 양날날 빠질 것 같은데? 선생님이 나를 굶지 말고 먹으면서 운동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 이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한식이 좀 신경 쓰는 거죠. 아 하여튼 이렇게 이제 앞으로 여기 라운드국이 맛있는 어 근데 진짜 이거의 맛은 여지가 없어. 이거 맛없다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저희가 지금 클렌징 직후라 진짜 예민하거든요. 입맛이 진짜 막 자극적이고 먹기도 근데 그냥 맛있어. 그냥 일반식이야. 그냥 배달시켜 먹는 수준이야. 근데 이거 쌀 것 진짜 맞아. 얼마야 하나에? 아 이거 일단 저희가 클렌징 끝났고 이제 도시락으로 할 것 같은데 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하냐 마냐의 문제지 어. 클렌주스처럼 제품력에 대한 검증은 할 필요가 없는 게 진짜 다 존나 맛있어가지고 저희랑 같이 하실 분들은 싹 한번 사시고 이거 진짜 돼지들이 인정한 아 진짜 맛있어 그냥 일반식이고 400칼로리고 탄단지가 다 또 알아서 또 다 잘 들어있다고 하니까 꼭 사세요 꼭 진짜 이제 짠 거 같다. 선생님이 딱 이런 거 먹으라 했는데. 아, 자 이제 운동하러 가자. 손가락 운동. 하나. 하나. 다시. 셋. 재열이 다르지. 야, 너 같은 거 같아. 없어 달래?